다이얼로그도 만드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내용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일단 이거는 지워놓고 그래서 div 해서 아까 이전처럼 라벨 넣고 그리고 input 그죠? input의 타입은 다이얼로그로 생성해야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타입은 라디오 버튼입니다. 라디오. 그리고 폰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풋에다가 밑에다가 라디오 버튼의 명칭, 이메일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러면은 라디오 버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value 디폴트로 value 넣어줘야 됩니다. value equal 1 그래야지 나타나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여기서 보려면은 뭘 넣어줘야 되나요? 그렇죠? ng 모델 넣어줘야 되겠죠? ng 모델 그래서 ng 모델에 들어왔으니까 네임도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임은 라디오 버튼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겠습니다. 라디오 버튼이 있고 이메일 있고 클릭하면은 1 나타났죠.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개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걸 여러 개 복사를 해서 밑에다 쭉 냅두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죠? 이메일하고 폰하고 바꿔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래도 좀 배운 사람들인데 당연히 이럴 때는 ng 4로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할 때 ng 4 ng 4에서 뭐랄까요? let method of contact method 이미 우리 만들어놨잖아요. ts 파일에 그죠? 그렇게 해서 삑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은 여기다가는 뭐가 들어가면 되죠? 여기는 이메일이 아니라 method.name이 들어가고 그리고 value는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input으로 바꿔주고 input property로 바꿔주고 여기는 method.id 이렇게 하면 깔끔하죠. 너무나 예쁘지 않아요? 볼까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 둘, 네 개 있습니다. visit 누르면 3번 telepathy 4번 이메일 1번 정확히 나타나죠. 요 내용들은 어디서 온 건가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ng-form에서 value에서 오브젝트를 넣었을 때 나오는 contact contact method is subscribed radio button 요 내용이에요. 그렇죠?